에러다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말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라흐만 또는 갓다 라흐만. 라흐만은 고맙다는 라고 생각하시고, 갓다 라흐만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라흐만, 갓다 라흐만, 라흐만, 갓다 라흐만.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라고 채찍할 때 옆에 사람은 공감하세요. 우즈벡말로 서원보니라고 합니다. 네, 서원보니, 서원보니 이런 표현합니다. 조금 재밌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함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즈, 우즈, 죄송합니다, 기츠라스스, 기츠라스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잘 따라오셨어요. 마지막 순서대로는 제가 여러분들 함께 식사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같이 배우고 오늘은 오늘 순서대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오팟 예딩기스마, 오팟 란딩기스마. 예, 오팟 예딩기스마 아니면 오팟 란딩기스마. 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한번 노력해보세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이!